은혜가 뭐냐고. 니네 몸이 누리는 바가 그것이야. 기억하라. 은혜의 쌓고 또 쌓기 어려움을 자손들이 누릴 복이 뭐냐고. 이네 몸이 남기는 바가 그것이야. 걱정하라. 복의 뒤집고 또 뒤집기 쉬움은. 문 조종지 덕택가. 문 조종지 덕택가. 오 신의 소향자가 시라. 오 신의 소향자가 시라. 당념하라. 당념하라. 기 정무지 난을. 기 정무지 난을. 문 자손지 복지야. 문 자손지 복지야. 오 신의 소이자가 시라. 오 신의 소이자가 시라. 요사하라. 요사하라. 기 경복지 이를. 기 경복지 이를. 예. 그 지금 첫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다 문이죠. 문으로 시작해요. 문, 문. 문 조종지 덕택과 문 자손지 복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선대에 대해서 묻고 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내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조종지 덕택을 문 묻는가? 너의 윗대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공덕에 대해서 네가 그 의문을 갖고 있느냐? 오신의 소향자가 시오. 지금 내 몸에서 소향 누리는 바가 향유하는 바가 내 몸에서 지금 누리는 바가 바로 그거요. 그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생 제가 평생 한 것은 담벼락이나 바라보고 방벽이나 바라보고 말하자면 잠이나 자고 글만 읽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쌓아오는 은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하답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남들이 예쁘게 봐주고 그런 것들이 예, 그 참 그래.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 당념하라. 마땅히 우리가 기념하라 그거죠. 마땅히 생각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뭐냐? 기 정루지 나는 적 쌀 적자잖아요. 루도 역시 쌀 루자예요. 우리가 루란지위 하잖아요. 달걀을 이렇게 겹쳐 쌓으려고 하는 위태로움. 그 괜히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달걀 쌓는 것처럼 어리석으면 쌓는 건 안 되거든요. 안 쌓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무진안을 그것을 차곡차곡 쌓은 조상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쌓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복을 향유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그런가 하면 문 자손지 복자 네 후손이 어떻게 복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 그 의문을 갖고 있어? 오신의 소유자가 시오. 별거 아니오. 지금 내 몸이 죽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후손들이 누릴 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손이 누리는 거예요. 별거 없어. 우리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되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랑 전혀 아닌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 틀린 거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것이 후손이 누리는 거. 그러므로 요사하라. 뭐뭐 해야만 한다요? 사. 마땅히 우리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뭐를? 기 경복지를. 경 기울 경자. 복이라는 것은 전복돼 있다. 완전히 탁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울어 뒤집어지기 이 얼마나 쉬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얄팍하고 그 얼마나 순식간에 뒤바뀌어진 우리는 막 튼튼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꼬꾸라지는 그렇게
그 위태로운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것은 제 철학입니다. 깨달은 거죠. 전제 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생각을 많이 가져요. 뭐냐면 역사의 공부는 과거의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과거의 것이 역사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재의 것이 가장 역사를. 그래서 제가 여인이라고 해봐요. 제가 어려서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많이 어울렸어. 막 같이 잠자리에 붙이는 거. 근데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얼굴마담이나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막 그 몸 파는 여성을 거느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옛날에 내가 지냈던 과거가 현재를 그대로 규정해. 그런데 지금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주 몸을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과거는 똑같은 과거이지만 완전히 다른 현재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흔히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가 과거를 규정한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현재가 미래를 규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현재가 과거를 규정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길을 안 걷고 그거보다 훨씬 건강한 길을 걸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동기 애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말하자면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예전에 경성제대를 나오셨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로 돌아가셨냐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저 중학교 때. 그런데 걔가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술 먹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 아버님은 술을 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술 마시는 걸 난 조심해서 나 그래야지 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막 걔한테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 야, 뭐 왜 같은 말을 해도 그러냐? 그리고 걔는 그 당시 늘 대학 입시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뭐 하고 그랬거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재 나의 입장에서의 그 과거를 읽는 것도 굉장히 현재의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부분 현재 내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너의 과거를 규정하는 건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너의 과거를 규정하고 또 미래를 또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면 저 옛날에는 몸이 약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밤낮 글을 쓰고 이러니 몸이 얼마나 글을 많이 썼으면 이 팔을 못 썼겠어요. 착한 거는 쓰면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움직이기만 괜찮은데 잠을 못 이뤄요.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아파. 그래서 산에 가서 막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풀려요. 근데 또 한 번 책 쓰고 나면 또 아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운동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아프게 안 보내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아프게 보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싸워온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일은 더 아프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안 아파야 내일도 안 아픈 거고 과거에도 덜 아픈 거고 사람이 이렇게 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져야 돼요. 아, 이 대목을 보니까 그 생각이 예. 왜 예. 왼손으로 쓰시는 거 항상 나